예, 내비의 연금술사고요. 니퍼 다루는 법, 연장 다루는 법, 연장 고치는 법. 자, 봐봐. 이 중간에 그 있잖아, 스프링, 그 쿠션, 그러니까 원대 복귀, 접었다 폈다, 접었다 폈다, 접어놔도 다시 원 형태로 이렇게 벌어지게. 그래야지 이게 일하기 편하잖아. 이게 오물되는데 손으로 같이 벌리고 또 이렇게 쓸수 없잖아. 할 때마다 접어서 다시 또 펼치고 이렇게 일을 하진 않잖아. 스프링 대부분 나가 있다고 니퍼 보면은 대부분이 스프링을 빼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야 고의로. 그럼 스프링은 날라가 버렸다는 얘기 아니야? 쓰면서 그렇죠? 오래되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내비 형님이 일제 걸 많이 써. 국산 거는 못 따라가. 굳이 뭐 쓰겠다면 뭐 아리랑 거 쓰면 되고 중국제 건못 쓰고. 자, 이제 볼펜. 모나미나 이런 볼펜 있지. 다쓴 거. 스프링을 빼. 뺀 다음에 양쪽에다 심어. 쏙 들어가. 절대로 사이즈 줄이지 말어. 쏙 집어넣어. 이 구멍과 구멍 사이에 집어넣어버리면 돼. 그러니까 하필 똑같아. 사이즈가 하필. 그쵸? 그건 복이지. 그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강력분들을 한방한방 뿌려주고 프라이머 있지. 뿌린 다음에 굳게 해주는 거. 응? 강력 경화제. 그걸 또 한번더 뿌려주면은 응? 된다는 거. 그럼 이렇게 딱 봐봐. 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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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. 되지? 다시 이게 벌어지잖아. 이래야 쓰기 편하지, 또 이게. 어? 이렇게 스프링 없다고 생각해봐. 그러면 손으로 벌려주고, 또 놓고, 또 벌려주고. 이 지랄 떨어야 돼. 얼마나 힘든 줄 아니? 응? 진정한 방송인은 누구다? 내비야. 봐봐. 여기도 그래. 이 구멍이 있잖아. 근데 이 구멍을, 이 구멍 있지? 이렇게 봐봐, 구멍. 응? 구멍 봐봐, 이게 구멍이. 여기 있잖아, 구멍. 구멍. 여기를 벗어나서 일을 한다니까, 돌대가리들이. 그러니까 선이 안 까지지. 응? 이것도 스트리퍼 역할을 해, 스트리퍼. 니퍼, 스트리퍼. 뭘 알고 좀 연장에 썼으면 좋겠다. 오늘은 내비가 연장 다루는 법과 연장 고치는 법. 니퍼 잡는 법 알려줄게. 어떻게 하는 거야? 이렇게? 이렇게지, 이렇게. 이렇게 하고, 오른손, 난 오른손잡이니까 이렇게 해서 잡고 당기는 거야, 이렇게.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, 이렇게 하면 이게, 생각해봐. 고립하여 있지. 그 이만큼이 더 버겁다고. 이렇게 한다면서 이렇게. 이렇게 하던가. 이렇게 세 번째 건안 돼. 네 번째 걸로 이렇게. 다섯 번째 이렇게.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. 난 제일 좋더라, 이 사이즈가. 더 작아도 안 돼. 불편해, 더 작으면은. 왜냐면 작으면 얘 짧아지고 얇아지니까 불편하더라고. 자르고, 이러지 말고. 예, 이상, 내비의 영업사고요. 오늘은 니퍼 수리하는 법과 니퍼 다루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